네, 오늘도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둥지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현재 목표가 달성하면서 상승률 높였네요. 18.5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OCI도 목표가 터치하는 모습인데요. 최고가 15만 원 달성하면서 17.1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진입했던 9월 13일에 진입이 됐네요. 인텔리안테크 74,2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6.7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두 종목이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최고가 터치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인텔리안테크도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도 1.89%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순항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인텔리안테크를 추천하고 이제 화요일인가요? 그냥 바로 그 매물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상당히 걱정했는데 사실 이제 이 인공위성 관련돼서는 10월에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발사체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포 업종 중에서 이제 2차전지 수소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주항공까지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이제 이 우주항공도 결국 이제 숫자가 나오는 그런 회사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수주 잔고만 해도 지금 1,13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유저 안테나 외에도 게이트웨어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말에 어떤 그런 발표가 있을 것은 이제 발사에 관련된 부분, 이제 발표 때문에 재료 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좀 줄여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냥 밑에서 모아가신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계속해서 그 뉴스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서 트레이딩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하게 될 섹터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좀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그 중에서도 좀 항공 섹터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좀 수혜주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지금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지금 3천 명이 넘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리께서 지금 10월 말 정도 되면 국민의 70% 정도가 좀 접종을 완료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단계적인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단계적으로 일상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히 이제 연말 정도 되면 미국에서 이제 먹는 치료제가 이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의 어떤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좀 인간들이 좀 우위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좀 일상으로 가기 위한 어떤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복 소비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그러니까 한 5월인가 6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소비 관련된 보복 소비가 좀 어느 정도 폭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좀 어떻게 정도 지금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금 옥죄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인구 이동이 좀 증가를 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소비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일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그런 소비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뭐 항공이라든지 호텔, 뭐 카지노 같은 하지 못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소비에 좀 폭발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내 여행업계 1위죠. 하나투어가 10월부터 전 직원이 정상근무 체제를 지금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여행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특히 이제 아시아나가 지금 사이판 관련돼서 지금 항공권을 좀 상당히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11월에 지금 티켓이 좀 상당히 좀 저렴하다고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판으로 지금 가는 지금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행이라든지 항공 관련된 부분은 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사실 이제 트래블 버블 관련돼서 뭐 7월에서 8월 정도에 한번 좀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시세는 지금부터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1월 달부터 이제 백신 접종에 완료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금 개방을 한다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연말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 여행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의 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항공 쪽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면서 오늘 좀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그 가운데서도 항공 섹터를 살펴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도 근데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해외여행을 이제 백신을 맞고 하와이를 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번 살펴볼 만하다 싶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항공주 중에서 봤을 때 LCC 항공보다는 좀 원거리 항공, 이제 좀 코로나19로 좀 많이 억눌렸던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대한항공은 지금 여러 방송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3분기 관련된 실적에서 그렇죠. 상당히 지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 1,900억, 별도 기준으로 1,936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항공 화물 쪽이나 항공 화물액 매출액 같은 경우 1조 5천억 정도, 3분기에만 지금 1조 5천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좀 시현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물기 같은 경우 23대, 화물 전용기가 지금 16대를 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내년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는 좀 내년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일단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접종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뭐 각국에서 연말부터는 좀 개방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2분기부터는 확실히 해외여행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라는 건 그런 부분을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한항공을 지금부터 좀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참고적으로 봤을 때 매매 현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기관이라든지 뭐 연기금 외인들이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주가의 좀 상승 요인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초가에 공략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좀 최근에 좀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약간의 지수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4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3만 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LCC보다는 해외 항공에 대해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큰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관점이셨는데요. 그 가운데 대한항공 오늘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